원장님 1만 구독자 축하드립니다. 좀 뿌듯하기도 한데 약간 좀 많이 아쉽네요. 어쨌든 그리고 부끄럽기도 한 게 이제 횟수를 어쨌든 8년 가까이 했는데 1만 구독자라니 조금 숫자상에서 좀 아쉽고 부끄럽기도 하고요. 뭐 요즘 워낙 유명한들 뭐 연예인분들부터 유튜브 활동 다 많이 하시니까 뭐 저희 구독자 수는 아주 미비하지만 예. 그래도 좀 꾸준히 해왔다는 거 저를 칭찬해 주고 싶고요. 셀프로 그다음에 앞으로 여러 환자분들에게 또 더 필요한 정보 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. 먼저 그러면 8년이나 이렇게 오랫동안 하셨으면 아무래도 정말 많은 영상, 동영상, 칼럼도 많이 제작하셨는데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영상이 있으신가요? 아무래도 이게 첫 영상이죠. 뭐 2014년 9월 정도에 업로드된 뭐 자반증의 종류에 대한 영상이 첫 영상이었더라고요. 보니까 그때 이렇게 칼럼 처음 찍게 됐던 게 자반증이란 질환 자체가 좀 생소하니까 많이 정보 드리고 싶어서 한번 동영상으로 제작해 볼까 하는 의도에서 좀 시작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뭐 첫 영상이니까 기억에도 남는데 그때는 뭐 어떤 형식이나 뭐 요즘과 같은 이런 편집적인 준비도 미흡했고요. 무엇보다 이제 보면 달덩이 같은 얼굴이 있는데 제가 이게 늦게 좀 임신하고 출산하고 이런 거 하는 기간 즈음이어서 뭐 달덩이 같은 얼굴의 흑역사도 좀 남아있는 게 기억이 좀 남는 것 같아요. 아, 창피하고. 예. 그 다음에 또 기억에 남는 영상은 암만 해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는 영상이시죠. 그래서 보면 지루성 두피염, 뭐 샴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리 감는 법이 중요합니다. 막 제가 이렇게 머리 긁으면서 하는 영상이 있었는데요. 이렇게 뭐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두피를 좀 충분히 불리고 잘 닦고 잘 말려라. 그게 지루성 두피염 치료의 가장 기본이다. 뭐 이런 영상이었어요. 근데 댓글 보면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데 막 요새는 뭐 광고 같은 거 많이 달리잖아요. 댓글도. 그래서 샴푸 광고하는 분들이 뭐 기타 등등 샴푸가 왜 안 중요해? 막 이런 댓글 많이 주셔서 재밌기도 했고 또 쉽지만 어떤 분들 댓글 중에는 중요한 기본기 가르쳐줘서 이것만으로도 많이 좋아졌다. 뭐 이런 댓글도 많아서 좀 뿌듯한 영상이기도 합니다. 뭐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뭐 생각해 보면 암만 해도 또 많이 찾아보시는 건데 이제 스테로이드 대표적인 부작용 이 칼럼인데요.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셔서 기억에 남기도 하고 보면 댓글들이 전부 막 구구절절 디테일해요. 보면 어떤 분들 뭐 천식에 썼다, 어떤 분은 피부 질환에 썼다, 어떤 분은 운동하느라 먹었다, 뭐 이게 막 디테일한 댓글들을 보면서 구구절절한 아 이거 되게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런 컬럼 하면 되게 뿌듯했던 거 그런 기억 남아요. 네. 뭐 원장님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혹시 뭐 보충이라든지 힘든 점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. 아무래도 이제 꾸준히 하는 거죠. 저도 이제 가정도 있고 진료도 봐고 이래야 되니까 틈틈이 이렇게 시간에서 컬럼 쓰고 영상 찍고 하는 게 아무래도 이렇게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하잖아요. 그래서 쉽지 않아요. 귀찮기도 하고. 그리고 또 이건 진짜 좀 화가 났던 시점인데 네, 얼마 전에 이렇게 제 영상을 진짜 그대로 토시 하나 안 바꾸고 딱 카피해서 찍으신 분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 나 이렇게 건너 알려면 아는 분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발견한 게 아니라 구독하시는 분이 아 이상하다 이거 확인해봐라 이런 댓글을 주셔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. 근데 뭐 이게 저도 이런 걸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너무 황당하고 좀 어이가 없어서 그 영상에 이제 확인하고 연락달라 이런 댓글을 달았더니 그냥 아무런 말도 없이 뭐 삭제만 그냥 하셨더라고요.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좀 너무 허무하죠. 힘이 빠지고 이렇게 제작하고 뭐 아이디어 내고 하는 게 힘든 일인데 또 암만 해도 이제 악성 댓글 요새는 사람들이 거기에 화풀이를 하시는지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. 근데 그게 뭐 진짜 제가 잘못한 내용이다 그러면 충분히 받아들이고 또 시정하고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내용을 보시면 그런 댓글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인신공격들? 뭐 한의사라 그런다 어쩐다 하는 인신공격적인 글 가끔 다시는 분들 계셔서 뭐 그런 것들 조금 씁쓸하고요. 뭐 한의학이 현대의학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. 제가 뭐 맹신론자나 이런 거 절대 아니고 가장 좋은 치료 계획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저희 역할인데 이렇게 인신공격하는 거는 댓글을 달기 이전에 좀 제가
아라는 내용을 좀 제 칼럼이 목표하는 바를 조금 더 한 번 더 봐주시면 더 좋겠다 뭐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반면 소면이 TV 채널 운영하시면서 보람 있었던 적도 있으실 텐데 언제일까요? 아무래도 이게 제가 드리는 건강 정보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죠. 뿌듯하죠. 뭐, 예를 들어, 이제, 이렇게 두드러기 환자분들이 제가 항히스타민제 드시는 시각이나 두드러기 정도 이런 생활일지 적어봐라 이런 거 많이 말씀드렸거든요. 근데 진짜 이렇게 초진으로 오실 때 생활일지 몇 주고 이렇게 적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럼 되게 뿌듯하죠. 그리고 뭐, 최근에는 뭐, 최근 제작한 것 중에는 망상청피반 혈관염 환자분들 손끝 발끝 가볍게 따는 뭐 이런 생활팁 가르쳐 드렸는데 진짜 또 처음 오시는 환자 분들이 원장님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고 있다,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해 주실 때 되게 뿌듯하고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려는 목표이기도 했고요. 조금 더 쉽게 이렇게 다가가는 것들 그리고 건강 정보 드리는 거 그럴 때 되게 뿌듯해요. 네. 그러면 이제 소년이 TV 채널을 통해서 지금 1만 구독자님들, 1만 구독자님들이 아주 많이 도움을 받고 있을 텐데 이제 앞으로 추후에 어떤 계획이나 목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. 뭐 저는 구독자 수 늘리고 이런 어떤 금전적인 이익을 하기 위해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. 그래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그런 궁금점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고 뭐 그런 의미에서 힘 닿는 데까지 꾸준히 칼럼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. 또 이게 요즘은 많은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 좀 좋은 정보도 있지만 뭐 잘못된 정보들, 광고들도 많고 이런 것들 참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그 건강에 관련된 부분, 뭐 특히 제가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뭐 피부질환이나 혈관염들에 대한 정보들을 살펴봐도 이렇게 좀 잘못된 내용 실천하면서 안 좋아지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분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컨택할 수 있는, 고를 수 있는,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드리고 싶다. 적어도 그 정도라도. 예. 그랬으면 좋겠고요. 또 아무래도 이렇게 영상 보시는 분들이 혹여라도 내가 이런 걸 해봤는데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혹은 알려드리는 대로 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혹은 뭐 이런 정보는 내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댓글 주시거나 하면 최대한 빨리 답변이나 영상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. 1만 구독자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